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상차기반입니다. 제가 오늘은 황당한 일본 기사를 좀 읽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이쯤 되면은 일본 방송, 제가 올린 영상 두개 있죠?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까고, 그 다음에 독일이 하니까 배워야 된다는 일본, 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뭐냐면, 나고야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쯤 되면은 방송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드라이브 스루 할 때는 엄청 위험하다면서, 감염이 더될 확산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드라이브 스루 검사는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ドライブスルーでですね、防護具を毎回毎回変えないでですね、これやってね。ることによって、あそ変えこてかならいんですだ。ね、やっぱりその感染そうが広か。がっている可能性っていうのは十分にあってですね、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そんなに簡単に検体をですね、パッと取ってすぐに送れるものではないわけです。この人ら着替えてないですね。盲点やっこれはた。日本だったらこういうことはやっちゃいけない形なんにかなっ日本ているだっのたらこで、れやってほしいなと思うんですけど、やっぱこれをやってもらうんだったら、前の人がどんな患者さんかわからないので、なるべく自分は検査してほしくないなと思います。韓国の映像を見て、やっぱりみんな日本でもっていう人いるけど、ダメなんですね、あれね。ダメなんですよ。よく考えたらダメなんダメなんですよ。一回一回一回。독일이하니까배워야된다。그리고이제는나고야시에서그거를도입해서시행을하고있습니다。그러면그방송국은이뭐일본 정부랑 완전 별개로 그냥 그 방송국 자체에서 이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러서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자기가 뭐 도입을 할지 뭐 이런 쓸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 그냥 방송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그게 꽤나 유명한 방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거 보면은 선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뒤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생방송만 내보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필요 없다던 일본 드라이브 스루 도입. 나고야에서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한국에서 실시 중인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19 검사 방식을 도입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9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나고야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선별 진료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해 기존 선별 진료소에서 1시간 정도 걸리던 검체 채취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라며 의료진도 방호복을 갈아입지 않고 장갑을 새로 끼는 것만으로 끝나는 장점이 있다. 라고 했는데 차에 탑승한 채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검사 대상자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앞전에 일본 방송에서는 그렇게 했죠. 옷을 갈아입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에서는 감염의 우려가 적다, 감염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채취가 어려워져서 교육지책으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에 확대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때 방송하고는 완전 틀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는 아니겠지 뭐 나고야시에서 이렇게 도입을 해갖고 쓰고 있고 엄청 좋다고 얘기를 하고 감염될 확률 우려도 적다고 하는데 TV 방송에서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국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하니까 이거는 위험하다, 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고야시에서는 전혀 그 정반대 얘기를 하죠. 앞서 지난 8일 나고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처음 나왔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고령의 한 남성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었다가 사망했다. 방역 당국은 사망한 남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를 했고 검사가 양성으로 판정됐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나고야에서 도입을 한 이유가 나고야가 지금 확실하지 않은 데이터로만 보면 나고야가 지금 현재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한편 일본 정부는 16일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방식 도입에 대해서 의사의 진찰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 15일 후생노동성이 공식 트위터에 밝힌 입장입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의사의 진료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일본에선 실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없다고 한건 사실과 다릅니다. 근데 하루도 안 돼서 입장을 번복했죠. 후생노동상은 이날 국회에서 병원 밖에서 진료하거나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을 정부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가토 가스노부 후생노동성 장관은 당초 트위터 내용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일본 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1624명. 근데 여기 있는 1624명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게
여기 있는 1624명이 진짜 검사를 제대로 해서 1624명이 나온 게 아니고, 일본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검사를 할 수 있는 커트라인이 있어요. 근데 그 커트라인이 보통 우리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끔찍할 정도로 몸이 안 좋거나 고열이 3일 이상 그렇게 지속되는 사람들만 검사를 했는데도 이 1624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을 수가 있다. 훨씬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NHK가 후생 노동성과 지자체의 발표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18일 오후 8시 30분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본에서 감염됐거나 중국 등에서 온 여행객, 예, 국내입니다. 그게 898명. 그리고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가 712명. 전세기 귀국자 14명 이렇게 돼 있고, 일본에서 사망자는 38명이다. 사망자도 죽은 사람을 다시 검사해서 코로나로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단순 감기, 예, 독감 뭐 이런 걸로 치부하고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건강이 약화돼서, 예,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 죽은 사람을 제대로 검사하지도 않은 인원이 38명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도 그대로 있는 수치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은 일본 방송에서 처음에는 한국이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하니까 위험하다, 감염성이 더 있기 때문에 검사를 했는데 방호복을 갈아입지 않으면 검사를 한 사람이 코로나면 그 다음 사람이 코로나 환자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사람이 검사할 때 그 세균이 그대로 이 사람한테 전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드라이브스루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 방송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근데 그거를 독일이 했어요. 독일이 하니까 괜찮다고, 독일이 하는 거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나고야시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해서 이제 실행을 했는데 드라이브 스루 검사가 너무 좋고 방호복은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장갑만 바꿔 끼고 검사를 해도 감염에 우려가 없다. 最初 そのものは別に同じことをやるので部屋がどこであろうとあんまりそんなに関係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けども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일본이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예,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얘기는 듣는데 참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전문가가 맞는지, 예,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아마도 드라이브 스루는 확대 도입을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아마도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진짜로 그 한국이 싫어서 까는 거면 그 방송이 진짜 이럴 때는 공개적으로라도 진짜 한국에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전문가로 불러놓고 막 나가는 방송을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지금 일본은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고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나고야에서 먼저 시행을 한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고, 예, 제가 지금 현재 일본 실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실상, 그 다음에 일본의 뭐 확진자든지 일본 사람들의 좀 생각을 알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예,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뭐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소리를 지금 이 시국에 못하겠고, 예,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제가 생방송을 키면 알람이 가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예, 저도 뭐 항상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예, 우리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